시장 돋보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00까지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뭐 순식간인지 아닌지 모르죠. 제가 볼 때 너무 빨리 올라오는 듯한 기분도 들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은 해소가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이제부터 또 빠질 생각을 해야 되는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지수 때문에. 네. 네. 이것부터 좀 어쨌거나 뭐 네. 해바뀌고 연초에 장 좋았다가 네. 설을 갖다가 보내고 나서 갑자기 이제 들이닥쳤던 악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네, 그거였고. 그리고 나서 장이 이제 좀 빠지고 나니까 또 급하게 돌았어요. 그러니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걸로 인한 어떤 악영향은 그 과정에서 시장은 이미 선반영했다. 그렇죠. 선반영. 예. 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시황쟁이들의 이제 갖다 붙이기 시기죠. 선반영됐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 그리고 기업 실적에 미칠 안 좋은 것들 다 그 과정에서 반영했고 이제는 뭐 또 좋아질 거 아니냐. 그렇죠. 좋아지는 근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양책이 나올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부양책 좀 많이 기대하고 있죠. 예. 예, 예. 지난주에는 뭐 인도도 이제 뭐 막 따라합니다. 1조 루피나 풀었어요. 와, 돈이 많구나. 22가 네. LTRO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Long Term의 LT,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에서 RO. 거기서 리파이낸싱은 좀 이렇게 우리가 저리에 자금을 줄 테니까 이걸로 좀 비싼 거 리파이낸싱 해라 이런 의미의 그거였는데 이름도 LTR로 썼어요. 네. 남들 하는데 다 따라하자 이거 분위기입니다. Long Term Repo Operation. 그것도 LTR로네요. 레포가 예. 우리 네. 요즘 뭐 자주 이제 언급되니까 중앙은행을 상대로 뭐 초단기 국채 같은 거 이런 거 예. 담보로 해서 네. 초단기 하루짜리 빌리거나 네. 요즘 미국이 해봐야 2주 정도 기간물인데 이 레포를 1년하고 3년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레포도 아니죠. 레포라는 게 짧게 그렇게 해주는 거 레포라 했는데 막 늘어납니다. 그런 식인데 뿐입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들리는 얘기가 태국 내렸죠. 브라질 내렸죠. 금리 내린 애들 뭐 필리핀도 내렸고 뭐 등등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준도 결국은 이 내일부터 또 파월 의장이 또 나오잖아요. 네네. 청문회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해마다 이 무렵에 네. 하원에 먼저 가서 뭐 금융위원회 가고 예. 그다음에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서 이틀 연속 하는데 첫날이 중요하죠. 첫날 했던 얘기가 그 다음날 거의 보통 이어지니까 지난 7일날 이제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언급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우려가 된다,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연준이 판단을 했으면 여기에 또 자 이쯤 되니까 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 요즘이야 뭐 요즘 애들한테는 요즘 아이들한테는 뭐 설마 그런 시절이 있겠지만 저희 때는 황도 복숭아 있죠. 깡통에 그 통조림이 들어있던 황도 복숭아. 이런 우울해지는데 저런 바나나 세대신데요. 바나나. 저도 알아요. 아플 때 먹는 거 이런 거는 네. 좀처럼 집에서 안 사줍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야 이제 병문안 네. 오면서 그런 걸 사들고 와요. 바나나나 황도 복숭아. 그러니까 아플 때는 뭐 먹고 싶어 그럼 황도 복숭아. 아 그래서 이제 병문안에 과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보통? 통상 그때 이상하게 그 병문안 가면은. 그 병원 근처에 뭐 가게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과일 바구니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야 어디 아프다는데 그거 먹을 생각에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뭐 악재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세계 공장이 안 돌아가고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구멍이 뚫려서 딴 데도 같이 쉬어야 되고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접하면서 시장은 그래서 돈 더 풀리겠네 재정도 더 풀겠네 아직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추경 얘기도 나오네. 뭐 이래서 장은 가도 되네. 참 희한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항생만 하더라도 아침에 시작했던 거 낙폭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데 자꾸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던졌다가 네.
다시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거 보시죠. CNBC는 자기들 미국 시간으로 자러 들어가기 전에는 꼭 이거 올려놓고 네, 갑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날이 밝으면은 뭐 공시를 기해가지고 중국 당국에서 발표를 하니까. 자, 900명을 넘었다. 공식 통계로 908명이에요. 사망자가. 그리고 이제 4만 명도 넘었다. 확진자가. 이런 얘기고 밑에 보면 대부분의 그 이 확진 케이스는 후베이성에서 그쪽에 애초에 네. 발병지인. 근데 이거는 지난 토요일 거라 말입니다. 토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800명 넘었다. 813명. 아, 그리고 이제 저 뭡니까? 필리핀에 3명 죽고 홍콩에서 1명 죽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900명 왔다는 얘기죠. 토요일 날 이랬던 게 이렇게 왔고 토요일 날 나왔던 얘기는 사스 때보다 좀 빠르다 하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제 공식 통계라고 했습니다.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국내 뉴스 채널 우리 뭐 저 종편에서도 아예 며칠 전이긴 합니다만 뭐 중국의 인터넷에서 2만 4천 명 사망자 이렇게 했다가 슬쩍 지우기도 하고 아, 예, 예. 네. 그때 2만 4천 명 가는 거 보니까 진짜 공을 갖다가 하나 더 붙여야 되나 두 개 더 붙이나 했을 때 거의 90배였으니까 사망자 수가 그때 공식 발표보다 공 두 개 더 붙이는 게 맞네요. 공식 통계만 받아서 자 이것도 공식 통계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래쪽에 제일 밑에 새까만 게 이제 요겁니다. 사망자 수예요. 네. 빨간 거는 좀 뭐랄까요? 중증 환자들, 좀 심각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확진자들. 그리고 여기 약간 요 위에 제일 현재 있는 상황이 여기가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좀 늘게 된 거는 뚝딱뚝딱 그 열흘 만에 이렇게 그 왜? 맞아요. 뭐 네. 야전병원 비슷하게 순식간에 지었다. 네. 그냥 눕혀놓기에 불과한 침상에 뭐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옆 올라오던 게 옆으로 이제 간다. 벌써 이미 급한 쪽에서는 정점 찍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급해 보여요. 그거는 급해 보이는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차트가 조금 희미하죠. 희미한데 지금 위에 흰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S&P 500입니다. 반면에 여기와 이제 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 와서 금년 들어서부터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얘는 올라가는 와중에 이쪽은 떨어지고 있는 오렌지색 차트는 미국채 10년물이에요. 이 부분에 이 다이버전스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죠? 주식 올라갈 때 국채 수익률도 금리도 올라가는 거. 주식이 올라갈 때는 소위 말해서 리스크 온 분위기. 경기 좋아서 올라갈 때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안전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하고 주가지수하고 붙여놓으면 이렇게 큰 방향이 같은 게 통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우선 뭐 이렇게 금리가 낮아서 주식이 들어가는 것도 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만큼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모니터에서의 이제 해설이죠. 지금 뉴욕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랠리를 펼쳐가는 데는 세 가지 가정이 있다. 첫째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잘 통제되어서 이 지금까지 탄탄한 미국 경제나 기업 이익 성장세에 그다지 뭐 유의미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어지까지는 가정이죠. 다음 두 번째,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과 정책 당국들이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 노력에 나설 것이다 라는 가정. 세 번째 가정은 그러한 당국들의 노력이 통화당국, 정책 당국들의 노력이 실제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 기업도 이익도 괜찮고 뭐 통제가 잘 될 것이다. 가정 하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역으로 첫째 이 잘 통제되지 않는다면 사태가 잘 통제가 안 된다면은 네. 뭐 시주석이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아주 뭐 노력을 해. 바이러스가 시주석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거. 사람은
사람은 말을 듣는데 네. 바이러스가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거. 두 번째 가정은 짤 없이 맞을 겁니다. 무조건 나설 거예요. 무조건 나설 것인데. 그다음 세 번째 용어는 이것도 불투명하죠. 실제 그렇다면 효과가 발휘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지금 미국 계속 경제와 기입 예,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예.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좀 불확실한 여러 가지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시장이 주목하는 게 미국의 경제지표 중심으로 네. 이건 뭐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요. 좋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완화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1월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그 코로나 얘기 나오기 전에 예. 예. 그런 예. 상황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지표 해석에 있어서 시장이 약간 곤혹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아주 잘 나와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할 것 없이 다 좋았고 네, 맞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20몇만 개가 일자리가 늘고 네. 실업률 여전히 뭐 3.5에서 3.6 역사적 최고치 근방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지금 독일은 독일 같은 데는 안 좋아요. 독일 산업 생산 같은 건 안, 여기서 우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야 달러가 약해지기 어렵겠네. 그죠. 그 생각이 먼저 퍼뜩. 우선 경기 측면에서를 보나 네. 뭘 보나. 미국이 제일 좋아요. 미국이 제일 좋으네. 네. 그리고 뭐 주식 가는 걸 보더라도 그렇고 미국 국채 가격 오르는 걸 봐도 그렇고 달러 자산 들고 있어야겠네. 그게 제일 안전하겠네. 안전해 보이네. 네. 하다 보니 달러가 잘 안 빠지는 그런 생각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명석 앵커 말씀하신 그게 우리 모든 시장 참여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고민인 거예요. 네. 이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기 이전의 지표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거 하죠. 시장 보시면 지금 이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여기서 요 더블탑의 가능성이 아직 약간 남아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더블탑이 이중천정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서 제가 끊는 선의 색깔의 의미는 아시죠? 재작년 크리스마스 2018년 12월 26일 이후부터의 이 랠리까지 여기까지는 이 빨간색 선은 뭐죠? 지지선입니다. 네. 이게 일단 깨지고 나서부터는 이 쭉 연장된 이 선은 이제 검은색으로서 저항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올라오다가 여기 부딪히면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이 일간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 과매수 국면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 무렵이 지금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끊기 시작하는 시점이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놈의 666까지 갔었죠. S&P 500이. 자, 그러고 나서 이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펼치니까 이 금융위기 당시 낙폭의 1.618배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여기를 갔다가 근 한 1년 가까이 버벅거리잖아요. 1년 넘게. 그러다가 이걸 갖다가 올라서게 된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때 또 뭐 제가 뭐 메가폰탑 어쩌고 저쩌고 했던 메가폰탑의 고점끼리 연결한 거의 끝무렵하고 261.8, 2.618배하고도 맞물렸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는 게 리즈너블한 시장 흐름이었는데 이것마저 열고 지금 네. 4개월째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뭘까? 어쨌거나 여기서 조금 더 이 무렵에 벌써 나왔어야 되는 어떤 조정이 그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 랠리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이 만들었다.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 불려가서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아주 코디얼 미팅, 화기애애한 우리 회담을 했다는 그 코디얼 미팅. 이게 뭐 영어, 굳이 영어를 쓴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야, 꼭 그래야 되냐? 화기애애하다 하면 되잖아 하는데 이걸 왜 코디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때 작년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갑분사 트위트 했던 것처럼 갑자기 중국 그 판 깨면서 무역 협상 결렬돼서 이
갑분사 트윗 해버리면 우리가 쉽잖아요. 아 그때 있었던 5월 그거. 자, 이 코디얼 미팅. 코디얼에는 영어를 잘 쓰는 척이 아니고 그 코디얼이라는 단어에 있는 그 중의적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화기애애했다면은 진짜 둘이는 짜고 치는 거였고, 네. 파월하고 트럼프는 거였겠죠? 아니면은 파월 의장 백악관 그 어디 가가지고 뒤터지고 발표만 화기애애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코디얼 미팅 이후에 연준이 확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했던 한 100bp 낮춰 했던 100bp에는 못 미쳤지만 금리를 세 번이나 낮추고 QT 중단해. QT 중단했고 QE해 했더니만 거기까지는 안 했는지 곧 죽어도 낫 QE라고 하면서 레포로 재정정권 매입으로 돈 풀었던 이것이 양적 완화니 네. 했죠. 네. 이것이 아까 S&P 500의 이놈의 2.618배를 열었던 그거라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까요? 네.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도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찔아찔해요. 지금 들어가면서 후달후달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쪽 이 기술적 지표 보면 네. 또 하나. 자, 브렌트 보실까요? 자, 브렌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비행기도 안 떠, 차도 안 돌아다녀. 모든 뚝 떨어진 게 지금 그거죠. 예. 계속 흐름 가다가 예. 지금 여기서 일단 월간 차트의 저점끼리 연결한 선을 물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그때 언제입니까? 금융위기 당시에 뚝 부러졌던 그레벨 그거보다도 더 내려갔던 게 언제냐 하면 2014년 그때 여름에 드라기의 그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이후에 달러 강세되고 막 원자재 폭락하던 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유가 보자 엑슨모빌 하면 뭐죠? 유가 같이 가는 거죠? 예. 네. 요새는 뭐 이제 뭐 시가총액 1위 얘기도 못 나오고 무슨 뭐 좀 존재감이 많이 못해졌습니다만 지금 보시죠. 이때가 금융위기 때 엑슨모빌 주가 빠질 때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 그때 이후에 주가 빠질 때 이렇게 했는데 자 이쯤 왔어요. 엑슨모빌이 그러면 지금 돈이 그렇게 풀린 이 와중에 금융위기 때 저점도 내려가야 되느냐 그 정도냐 예. 앞서 살펴봤던 유가가 이 선은 물고 내려왔는데 얘가 그러면은 이쯤 가야 되느냐 진짜 그때처럼 30불대 40불대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오펙이 감산하? 야 감산 갖고 되겠어? 싶은 생각도 들고 리비아 다시 또 퍼내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쯤 되니까 설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지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에이씨 아무리 싱커바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는 생각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스닥은 아까 살폈던 연준이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나스닥도 이렇게 하려면은 자, 뭐 엑슨모빌 같은 얘기하지 마. 요새 뭐 그런 주식 누가 해. 예. 요새는 이런 거 아니야? 애플이나 무슨 뭐 테슬라나 이런 얘기. 자, 이걸 갖다가 그럼 또 누가 끌어올려주느냐? 누가 끌어올려줘서 나스닥 여기서 이 와중에 이걸 더 끌어올리느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얘들이 그러면 공장도 다 서버렸는데 뭐 박스콘도 못 돌아간다는데 그러면 실적 갖고 얘기할 건 못 되는 것 같고 당분간은 또 그러면 이 시장에 또 돈이 또 들어와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기대보는 겁니다. 형님 내일하고 모레 또 마이크 잡으시잖아요. 네. 파월 의장한테 네. 좀 아시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또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다 다시 한번 중앙은행 쪽으로 계속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얘기할 지금 하나 이슈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나 지금 입원했어요. 지금 신종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황도복 숭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는 좋을 수 있어요. 예, 뭐 여러 방법을 네.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쪽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렇죠. 중국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환율도 그렇고 네. 예상치대로는 올라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네. 사실 이쯤 되면은
하기 좋은 말로 코스피 한번 일간 차트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 월가에서는 200일선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보니까 우리 코스피는 120일선이 우리 서울에서는 120일선이 200일선보다 좀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예, 예. 예. 훨씬 더 정확하게 저항성과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쯤 되면 V자 반등, 뭐 V자는 V자인데요. V자 반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뭐야 한참 빠진 다음에 올라오는 이런 것이 이제 V자가 나은데 이거는 올라가다가 좀 밀려서 이런 것에서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급한 어떤 뭐 기술적 조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좀 엉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좀 엉켜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놀라운 거는 말이죠. 삼성전자 주가 월간 차트에서 오른쪽 끝에 두 개 캔들 한번 보시죠. 특히 지난 1월달 캔들 보세요. 사실 이런 거 나오면은 전통적으로는 이거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와야 되는 차트입니다. 네. 이런 긴 윗꼬리가 달린 거 이런 유성형 캔들이 떴다 하면 떠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키에 거의 맞먹는 양봉이 지금 또 2월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참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 이 장이 참 이 뭐랄까 확실히 적어도 10년 20년 전하고는 금융위기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 차트라는 게 그렇게 옛날 교과서대로 잘 안 간다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만큼 더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유동성입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논리가 지금 현재를 보기보다는 더 자꾸 멀리를 내다보려고 하는 뭐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연간 흑자 한 번도 못 냈던 그 회사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하고 나서 두 분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달러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래요. 200일선 공방에서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이 5일선이 오히려 200일선 위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가고 있는 달러는 강하고 위안화는 지금 여기서 아직 7위안이라는 좀 심리적인 레벨하고 구름대하고 요 저항이 그거 합니다. 지금 이제 열면 일단 여기까지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위에 까만색 선까지인데 지금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최대한 뭐 그거 뭐야 여기에 위안화 환율인데 이게 쉽게 열리도록 하게는 안 할 것 같은 뭔가 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달러 환율도 일단은 이 선은 우하향하는 검은색 선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 조금 들락날락하면서 증시 눈치 봐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쉽게는 올라왔는데 역시 제 생각대로 당분간은 요 이동평균선들이 좀 모여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말이죠. 이때처럼 가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풀쩍 뛰었다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뛰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 이렇게 기는 주식도 급락도 급등도 잘 없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야겠는데 결국 여기에는 그 같네요.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부분에서 오늘부터 조업 재개를 한다는데 중국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제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거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조금 최악은 벗어난 듯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 즉 기존의 지표 갖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황도복숭아 캔 몇 개 문병 올 때 들고 올라온지 그거 네. 쳐다보는 시장입니다. 네. 과일 바구니로 바뀌는지 많은 걸로. 요건 좀 이번 주에 봐야 될 부분이. 자주 아파야겠네. 그럼. 갑자기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황도복숭아 몇 개 들고 올까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예, 요거 한번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조금 그렇지만 좀 마음은 심란해지네요. 시장 자체는요. 네. 예. 이래저래 또 뭡니까? 연준 위원들도 마이크를 잡고 마크 카니도 또 뭐 의회 보고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이 빅마우스들의 입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말씀을 황도 박사님으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